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뉴욕증시 간밤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는 이번 주에 앞두고 있는 PCE 물가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계속해서 숨고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로도 굉장히 다른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뉴욕증시인데요. 일단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의 질주는 살짝 좀 숨을 고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뉴욕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에 발표될 물가지수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연준이 크게 참고하는 PCE 물가지표라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있고요. 과연 이번 주에 또 GDP에 대한 부분들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온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아마존이 다우지수에 오늘부터 편입된다는 사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 증시는 그렇다면 뉴욕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과연 숨고르기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지 오늘 또 중요한 뉴스들이 많아가지고요. 이 종목별로도 영향을 꼭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SK하이닉스 역시나 HBM3E 양산을 상당히 서두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 단독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HBM3E에 대한 수요 역시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업계에서는 여기에 대한 수요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마이크론이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힌 내용들을 참고해 본다면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반도체에 사용하는 HBM에 대한 칩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6일 HBM3E가 경쟁사 제품보다 30% 적은 전력을 소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면서 AI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칩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2분기 출하를 시작하는 차세대 H200 그래픽 처리 장치에 마이크론의 칩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H200은 엔비디아의 매출 급증을 이끌고 있는 H100에 대한 수요를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 차세대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AI 애플리케이션에만 HBM 칩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양산이 마이크론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AI용 HBM 칩에 대한 수요는 마이크론이 다른 시장에서 더딘 회복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의 기대감까지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그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미 올해 재고를 모두 소진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공급할 또 다른 공급처가 있으면 AMD나 인텔, 엔비디아 같이 GPU 제조업체들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기대감 속에 4%까지 충분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AI에 대한 수요를 상당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HBM에 대해서도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또 메모리 업계 3대 업계에서 이렇게 HBM과 관련된 경쟁에 나섰다는 점, 또 마이크론도 이렇게 한 발 앞서는 흐름을 보인다는 점 속에서 과연 누가 승기를 잡게 될지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세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세에 시동을 걸면서 2년여 만에 최고치까지 뛰어오르는 모습들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시세를 보시면 오늘만 5만 5천 달러 선에 굉장히 가깝게 움직여주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5만 3천 달러, 4천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14일에 5만 2천 달러를 터치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5만 1천 달러 선에서 약간의 박스권의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상단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역시나 함께 상승하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에만 2.4% 오르면서 이더리움의 가격 역시나 3,187달러 선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지속된 것은 결국 현물 ETF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수요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릴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가상화폐 투자회사 GSR의 스펜서 할란 비상장고래 글로벌 책임자는 비트코인이 강력한 ETF 유입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ETF가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9개 ETF에 5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하는데요. 이 효과로 인해서 함께 상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번 달에 3,000개의 가상화폐 1억 5,540만 달러에 추가적으로 매입했다는 소식도 밝혔습니다. 현재 이 기업의 경우에는 100억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는 점, 가상화폐 시장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있었던 경제 지표로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1월 신규 주택 판매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일단은 전월 대비 1.5% 증가하게 되면서 연율 66만 1000채 정도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가 이번 달에는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던 시장의 예상치는 68만 채였기 때문에 전월 대비 2.4%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가 나왔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앞서서 지난 12월의 수치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전월 대비 7.2% 급증한 바가 있었습니다. 1월 들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주택 판매 자체가 어느 정도는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번 지표를 통해 에서 알 수 있는데요. 전년 동월에 64만 9천 채와 비교했을 때 1월 수치는 1.8% 증가하게 됐습니다. 신규 주택의 판매 중간 가격을 살펴보시면요. 42만 700달러였고요. 평균 판매 가격은 53만 4,300달러였다는 점도 함께 참고할 만한 지표인데요. 계절 조정 기준에 신규 주택 판매 재고 추정치는 45만 6천 채 정도로 일단 집계가 됐습니다. 네, 주택 판매도 살짝 좀 둔화하는 그런 흐름들이 기록하는 속에 이번 주에 발표해 있을 GDP라든지 물가 지표에 대한 영향들도 충분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세 가지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